안녕하십니까. 이번 경기도 소방 드론 전술 경연 대회에서 최우수상 받은 수원 남부소방서 구조대 소방장 서동혁, 소방사 윤재연입니다. 네, 드론에 대해서 운영에 좋은 성과가 있었는데 운영의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 좀 말하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는 소방 드론을 화재 진압이랑 운영 구조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화재 진압의 경우에 대형 건축물이나 아니면 구조가 복잡한 건축물, 그리고 화재 현상이나 특이사항 등을 빨리 확인해서 인명피해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효과적으로 화재 진압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또한 수상 인명구조 상황이나 기타 인명 검색 위치 추적 등의 상황에서 넓은 지역을 효과적으로 확인해서 좀 더 빨리 유구주자를 구조해내기 위해서 그렇게 드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드론에 대해서 사용되는 범위를 말씀하신다면? 현재는 현장 활동에서 화재 진압이나 구조 부분에 국한돼서 드론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향후 그 드론이 조금 더 많이 보급이 되고 드론 기술이 좀 더 보편화가 되면 그 드론을 이용해서 화재 예방 순찰이라든지 위험 취약 지역을 순찰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드론 스피커 등을 활용해서 대형재난 발생했을 때 대피요령이라든지 피난요령에 대한 교육이나 기타 예방 홍보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드론 사용에 대해서 저변 확보를 위해서 운영해야 될 지원 대책이 있다면? 예, 지금 현재 드론 사용자들이 많이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 소방학교 교육을 통해서 조종자들을 많이 배출을 하고 저변 확대를 한다면 조금 더 그런 운영에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작년 1회 대회에서는 3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승을 목표로 해서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구조대 형사 내에서 드론 가상의 장애물, 건물을 생각해서 지속적으로 연습을 하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번 대회에서는 우승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남부소방서 파이팅!